자, 약속하셨다가 잠수설, 먹튀설, 수많은 구설수에 오른 갑오브 갑, 보스의 보스, 투자자 허재 감독님 스튜디오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아, 그렇게 연락이 안 되더니 이렇게 네. 또 나와주셨어요. 연락도 안 되고 이제 입금도 다 안 됐고 예, 예. 어, 그 상황에서 이제 끌려나오신 겁니까? 아, 제가 뭐 주연이가 나오려서 나오고 뭐 가라고 해서 가... 진 아니니까. 예, 예. 아니 근데 그 투자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? 이게 차일피를 계속 미루시다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거든요. 투자를 처음에 하려고 했어요. 지금 네. 하려고 예, 했는데 예.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. 웅이 어머니 결제가 안 떨어진 거잖아요. 아니 그 옛날에는 현역 때나 이제 한참 우리가 네네. 이제 좀 이거 좀 벌적에 네. 그때는 이제 웅이 엄마가 말없이 돈을 줬는데. 지금은 이제 좀 나이도 있고 예. 힘이 떨어지니까 투자자가 허재 형이 아니구나. 아니구나. 내가 잘못 짚어. 아, 형수님을 만났어야 되나? 아, 형수님. 아, 날씨 좋다. 날씨 좋다. 우리 현 감독님 그리고 정우영 셰프님이죠. 너 많이 챙겨왔냐? 아, 이거 칼이랑 응. 음식. 음식이 작은데? 아, 거기 또 현지 전달해야죠. 누굴 기다리는 거죠? 아, 왜 안 와.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야? 예? 예. 얘는 병은, 원래 병이 있었어요. 검색어 좀 이렇게 올라가더니 애가 좀 거만해진 것 같아. 너는 그런 걸 좀 짚어줘야지, 네가. 이따 보면 얘기해 줄라나. 마스크는 저런 거 어디서 구하는 거야? 연예인 마스크. 연예인 마스크 있어. 저거냐? 어, 뭐야? 진짜? 어, 저 캔데? 저건 아닌 것 같은데. 저거는 연예인들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? 어, 광재도 연예인이지? 와. 근데 귀엽긴 귀여우세요. 신발 봐야 돼. 나 지금 거. 야, 오빠 봐요. 아이고야. 잘 입었네. 아이돌인데 아이돌이야. 내 제일 싫어하는 일수 따금 왜 갖고 다니는 거야? 팬한테 선물 받은 거. 팬? 아, 부럽다. 아, 짜증나. 야, 팬이. 마스크에도 별이 있어. 아, 연예인병. 왜 늦은 거야? 저, 제가 저희 팀에 첫 투자를 제가 받아와가지고. 그죠. 어, 첫 투자이지. 네, 광재 아는 지인이 우와. 우와. 아, 캠핑 다닐 때 쓰라고 캠핑카를. 어, 진짜요? 투자 가치가 있네. 저 봐요. 아니, 왜냐면 저기. 아니, 저 모르는 사람도 지금. 아무한테 안 좋아요, 저거. 눈을 흘려야 될 것 같아. 눈을 불쌍한 척을 해야 될 것 같아. 저는 벌써 흘리시면 안 됩니다. 주시죠. 네, 양파즙 있거든요. 그럼 뭐 조건 같은 거 없어? 제 건 아니죠.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진짜? 그냥 깨끗하게만 타면 되는 거예요. 야, 일단 나는 캠핑카 한번 보면 안 되겠네. 네네, 가시죠. 구경 좀 해보고. 네. 오, 꽤 좋죠. 어머, 오, 오, 잘 돼있다. 네, 좋아요. 어머, 어머. 우와, 뭐야, 자동 내려오는 거야? 어, 셋이 여기 있으면 되겠다, 진짜. 어. 투자자도 넣어줬네요. 야. 진짜. 저 광재가 잘못해온 것 같아요. 저는 저 돼지 귀 그려놓고 호영은 토끼, 허재 형은 술 취한 거, 자기만 좀 괜찮은 걸 하나. 허재 씨만 제대로 그려놓고. 아. 제가 이거 준비한 겁니다. 야, 아니 이거 그래도 힘들게 준비했는데. 야, 이걸 왜 준비해? 그게 저희 차라는 거를 알려야죠, 사람들한테. 주엽이 형 귀엽네. 주엽이 형 귀엽네. 야. 야, 막, 아, 제디. 아니, 우리가 오늘 일단 춘천 네. 닭갈비. 춘천 가는 거야? 아, 좋지. 춘천 갔다가 강원도로 좀 돌려면
원주를 들려서 원주. 아, 원주에 성어 낚시하는 데 있어요? 어. 호재 형이 춘천 간다 그러면 아마 갈 거야. 춘천이랑 뭐 있어요? 호재 형이랑? 춘천의 영국. 고향이 춘천. 아. 태어난 곳이 춘천이었는데 춘천에서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님 옛날에 군 생활을 하셔가지고 원주도 선수 시절에 이제 프로농구 했던 곳. 그렇죠. 거기에서 원주. 은퇴까지 했으니까. 그러니까. 아. 은퇴 경기까지 원주에서요. 전형적으로 투자자를 위한 코스로 짜여져 있네요. 고향부터 이제 전략을 다 주엽이가 거기까지 머리를 좀 썼더라고요. 주엽아. 형님. 오늘 그 형 춘천으로 유튜브 찍으러 가려고 하는데 투자금이 들어왔으면 해서. 투자금이? 네. 뭐 형님 춘천 가는데 어떻게 오실래요, 형님? 코로나 때문에 은행 다 쉬지 않아, 요즘? 아유, 형님 무슨 소리 하세요, 지금. 대단하다, 진짜. 스마트 뱅킹도 다 되는데. 그죠, 옛날 사람이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뱅킹 이런 거 모르세요, 형? 나 그런 거 안 해. 텔레뱅킹, 전화로 형 하면은. 아, 나 그런 거 못 해.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. 야, 네. 근데 네. 너 어디라고? 춘천. 춘천가 내 고향인데? 제가, 형, 저 일부러 스타트를 형 고향으로 끊었어요. 아니, 태어나기만 태어났지 뭐 바로 올라왔으니까, 서울로. 그래서 안 오신다고요? 아, 또 손을 긋네요. 아, 가야지. 어쩌라고. 오셔야죠. 돈 찾아오시라고. 돈. 그, 형, 그냥 맛있는 거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돈만 찾아오세요, 형. 알았어. 네,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, 그냥. 은행 하는 데 있으면 들리고 그냥 안 하면 그냥 갈게. 형. 은행은 무조건 열어요. 가서 뵐게요. 그래, 주셔서 보자. 네. 아, 오늘 돈 안 찾아오면 이제 빼. 그냥 3시 하시죠. 3시만 찾아오면 빼라. 야, 냉정하게 좋게 얘기하지. 그때는 저런 얘기가. 뒤에서 저런 얘기 많이 하는구나. 뭐? 뭐 허재 형 아웃. 아웃. 야, 여기 잘 나왔네. 여기 안 나왔으면 저걸 몰랐을 거 아니야. 잘 나왔네.